네이버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이버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이 문제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강상 기자. 네, 강상입니다. 네이버가 이번에 또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이 해피빈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고용노동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피빈은 네이버가 운영하는 공익재단입니다. 네이버 노조는 해피빈 퇴직자 중 일부가 이 A실장의 폭언 등을 못 이겨 퇴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최인혁 해피빈 대표에게 A실장의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은 네이버에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하며 사실 확인 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고용부 조사에서 뭐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말 네이버 본사를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고용부는 지난 5월 숨진 네이버 직원이 임원급의 직속 상사로부터 폭언을 겪고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문화가 만연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고용부가 이 직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네이버는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체적인 변화를 준비 중이라고 사과했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